야, 왜 교실에 용기가 이렇게 찼냐? 어? 빨리 창문 열어. 왜 용기가 이렇게. 왜 이래? 왜 용기가 꽉 찼어? 어? 재민이가 도시락을 태웠다고? 왜? 누룽지 먹고 싶어서? 그러다 불나, 임마. 이, 다탈 뻔했네. 자, 봐요. 우리 반, 만 타면 괜찮은데 옆에 어때? 도서관이지? 그러면은 도서관에 불 붙으면은 우리 학교 전체가 불나요. 어? 뭐라고? 누구야? 어? 누구야? 이막연. 막연이 왜? 어? 그러면 물로 끄면 된다고? 양동이 동원해서 온 전체 그뭐 학생들 동원해서 연마 그러면은 우리 학교가 불난리 나고 사방에서 물난리 나면 어떡하려고. 아무튼 도시락을 살짝 해서 저기 뭐야 누룽지 먹으려면 좀 관리를 잘해요. 이렇게 불러면 큰일 나, 학교에 불러면. 어? 지금 목조공 라인이야, 우리는. 응? 여기다 아스팔트 입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불러면 안 돼. 가서 봐. 지각, 허영영. 영영이. 영영이 왜 지각했어? 너 축지법 쓴다며? 축지법 쓰는 애가 지각을 하네? 영영 아닌 것 같아. 왜? 배우고 싶다고? 응? 어? 이지명, 축지법 배우고 싶어? 축지법 알려줄까? 축지법은 뭐냐면, 응? 나중에 니들이 뭐 특수부대 가면 축지법 배워요. 어? 거기는 날아다니고 또 배워. 아니라고? 야, 선생님이 수색대 갔는데, 처음에 훈련소에서 철원에서 훈련 받고, 어? 수색대로 배치받았는데, 초소라는 데가 백사초소가 있어요. 근데 거리가 있어서 30분 걸어가야 돼. 그러면 밤에 자다가 백사초소에 근무 가려면 어떻게 해? 가는데 30분, 근무 쓰는데 1시간, 오는데 30분, 2시간을 잠자는 시간 깨먹으면 손해잖아. 응?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배치받아서 백사초소를 가는데 고참하고 같이 가지. 어때요? 분대장 하나 하고 고참하고 쫄따구 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쫄따구 아니냐? 근데 앞에서 가는데 분대장하고 어? 고참은 휴락한데 갑자기 눈앞에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뿔락 뛰어갔지? 그냥 보여. 이렇게 쭈라고 걸었는데 분명히 걸어갔는데 또 멀어져서 안 보여. 야, 그래서 또 땀이 나게 뛰어갔지? 그게 좀 보여. 그래서 늦게 온다고 뒤지게 맞았는데 그때 축지법 쓰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고참들이. 근데 나중에 우리가 특공무술, 특공사격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럼 특공사격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키보다 높은 어떤 철조망 같은 데도 어때? 공중회전락법으로 쳐갖고 총을 쏴야 돼. 그리고 어? 적지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떻게 이 철조망을 겨 올라가면 총으로 다 맞게? 총 들고 오세요. 휙 날라갖고 여기 탁 쐈다가 쏘고 낙법치고 쏘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 막 어때요? 공중부양이 저절로 되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고참이 됐잖아. 고참이 되니까 이 막내가 이등병이 왔는데 또 나를 못 쫓아와요. 얘도 죽으라고 뛰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축지법을 어디서 배웠냐고. 어때? 특공사격? 응? 공중회전락법? 그 다음에, 응? 특공무술? 뭐 천리행군? 응? 공수 받으면 그냥 축지법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영이가 축지법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남보다 좀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 있지. 볼트는 어때? 100m 뛸 때. 어? 남보다 빨리 가잖아. 그럼 축지법 쓰는 거야, 그게. 자, 반장. 응? 경례. 아, 오늘도 또 영어 선생님이 임신하셔서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아기가 소중한 재산이에요. 아기 한 명을 안 낳으면은 응? 일자리 하나가 없어져. 너희들 아기 안 낳으면 어때? 우리나라 일자리 없어요. 망해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에 저번에 쓰나미 온거 있지? 응? 그게 지진? 9점 몇이야? 9.8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애기 안 나는 것은 지진 10과 같다. 정부에서 지금 이걸 안 알려줘요. 지진 9보다 더 강한 지진. 이게 1차이면은 2배 이상이 넘어요. 지진은 뭐5 지진하고 6도하고 뭐 1도 차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면 9.8과 10 이상은 엄청난 차이 나는 거야. 저출산이. 그래서 어떻게 이 소중한 아기를 보호하고자 싫어하고 선생님이 영어 잘한다고 아예 나보고 영어 시간을 맡아달래. 선생님 영어 못해요. 근데 오늘 영어는 한국어다 시간이라며. 자, 수업 시간 전에 공고할 게 있어요. 안희전이가 맨날 결석하더니 출석일이 모자라서 자동 퇴학당했어요. 그래서 안희전은 이제는 졸업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검정고시 보여야지 뭐, 나중에 대학 가려면. 그래서 의전이는 이제는 우리 반 애가 아니야. 그래. 자, 그럼, 근데, 자, 그러면, 영어는 한국어다. 그래, 오늘 목표가 뭐냐면, 영어가 한국어의 막내. 이, 넷자 맞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봐요. 저번에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이 분명히 한국어에서 영어가 나왔다는 거, 역사적 단계를 알아야 돼요. 어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응? 언어들이 있었지만은 그중에서 이렇게 응? 지금 상용되는 것들 이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큰 흐름만 보자 이거야. 영어가 막내로 이렇게 있어요. 영어가. 그지? 근데 영어는 모태가 누구야? 영어의 엄마는 독일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예요. 그럼 독일어, 프랑스 위에는 누가 있어? 라틴어가 있어요. 라틴어에서 나왔어. 독일어, 프랑스어는. 그럼 영어는 엄마가 독일어, 프랑스어고 독일어, 프랑스의 엄마는 라틴어예요. 근데 라틴어는 또 어디에서 이렇게 흐름이 왔나? 로마와 그리스어. 로마 그리스어는 히브리 힐라어. 히브리 힐라어에서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흐름만 본 거예요. 히브리 힐라에서 로마 그리스어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히브리 힐라어는 누구? 에구버. 에구버에서. 그럼 에구버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하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어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했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삼각지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어때요? 응? 아브람이 우루 지역에서 나왔죠. 우루가 뭐야? 이게 우루가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말로 우리예요. 울. 우리나라 말에 울이라는 게 있지. 돼지 울도 있고 울타리 할때 울도 있고 우리 아빠 할 때, 울 아빠. 울 엄마, 우리 엄마. 우리나라, 울나라. 이 우리예요.
가고 아브라함에서 아부는 뭐라고 하겠어? 자, 수메르의 아부바. 이걸 빨리하면 뭐예요? 아부바가 빨리하면 아빠예요. 그래, 우리 아빠가 같다. 그래서 요 아부는 뭐냐면 아기 플러스 부니까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그럼 뭐야? 어? 아부 라함 그럼 뭐예요? 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라고 한다. 즉 뭐냐면 시조. 그 다음에 북한 말로 하면 아바이 수령.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루 지역에서 났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밑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얼을 영향 준 곳은 수메르어예요. 자, 수메르인이 유명하지? 이 수메르인이 누구야? 이게 아브라함인데 동쪽에서 온 검은 머리 사람. 즉 우리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뭘 썼다? 범어에서 우리나라 범어에서 수메르어, 수메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에구버, 히브리 힐라어, 로마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까지 와서 막내가 됐다, 영어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다 나왔어요. 응? 여러분, 이게 증거를 보면 역사 단계가 그렇게 돼.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정인이가 영어를 잘한대. 예. 김정인. 자, 이게 뭐야? Good morning. Good morning이 뭐예요? 아침 인사. 근데 왜 아침 인사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침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슈? 밥 드셨슈? 진지 잡수셨슈? 밥 먹었니? 이거야. 근데 요거는, 봐요. 잉도 우리나라의 현재 진행으로 잉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만 따지면 먹으지. 그러니까 먹었냐. 먹었냐. 잉이지. 모닝이. 먹었냐. 잉. 굿은 뭐예요? 굶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굿모닝은 뭐냐면 굶었잉. 이거예요. 그렇지. 정인이 아닌 것 같다고? 아, 이게 유학. 헛 갔다 왔네. 응? 왜? 너도 공중부양하고 싶어? 이 영영이가 답을 해놨어. 공중부양이 뭐야? 응? 공중부양이 뭐냐고. 공중으로 뜨는 걸 말하죠. 자, 특수부대 가서 특전사들이 위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지다가 일만 공중부양하는 공중부양에 뭐 주문을 외우는 게 주문이 있어요. 주문. 영영이 공중부양할 때 주문 좀 외워봐. 너 공중부양 진짜 하나 보게. 어? 가짜야. 봐. 주문이 뭐냐면 영영이는 공중부양 한다고 하는데 주문도 몰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1만, 그 다음에 2만, 그 다음에 3만, 4만. 이게 주문이에요. 자, 공중부양의 주문이 뭐라고? 1만, 2만, 3만, 4만. 검사. 그렇죠? 이게 바로 공중부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뚝 떨어지다가 펄컥 올라가요. 공수훈련 받은 사람만 아는, 응? 주문이야. 그러니까 영영이는 공수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몰라요, 주문을. 뭐예요? 딱 하면 딱! 괴 숙이고 다리 올리고 뭐예요?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이게 바로 주문이에요. 이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영이의 공중부양은 봐요. 진짜 공중부양은 시공간을 따라서 어디선 공중부양을 해야 돼. 자기가 정해놓은 데 있다가 그 자리에서 공중부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술사들의 속임수예요. 자기가 정해놓고 어때? 지팡이 딱 해놓고서 어떻게?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되는데 속으로는 다 어떻게 장치를 해놨지? 그거는 정해준 데서 공중부양만 안 되고 방송국에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진짜 해야 돼. 저 특전사들 어때요? 낙하산 타면서도 1만, 2만, 3만, 4만만 외치면 공중부양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어때요? 정인이가 굿모닝은 알았는데 이게 굿모닝은 몰랐어. 자 그 다음에 재민이 이게 뭐야? 몰라? 아 재민이는 공부를 요새 안 해. 왜 그래? 태본 정학당하더니 공부하기 싫어? 몽키잖아 몽키. 몽키가 뭐예요? 원숭이.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야? 몽키가 뭐야? 우리가 움키잡는다 그러지? 어른들이 움키잡는다. 움키잡어. 이게 뭐예요? 나무를 움켜잡는다. 그래서 몽키는 원래 우리나라 움키잡니다. 어른들이 움키. 그래서 몽키는 움키다. 응? 왜? 아니 같아?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자 반가운이 읽어봐. 수프로. 수프로가 뭐야? 참새. 아 역시 반가운이는 낭지의 꿈이 외교관이래요. 근데 쟤는 너무 착해서 재민이가 때려도 그냥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밑에 사람을 잘 너 후배들 잘 알려줘.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면 안 되고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해야 돼요. 자 어때요 우리 반가운이 스프로한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아? 몰라. 반가운이 여기까지 몰라요. 이게 영어가 우리나라 말에서 나왔다. 영어를 잘하면은 자긍심이 높은 자른데 본래는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어 범어를 잘해야지 자긍심 있는 거예요. 왜? 영어 막내야. 근데 그러니까 어때? 반가운이 단점은 우리의 자긍심인데 영어를 잘하는 게 자긍심인 줄 알아. 자 우리나라 말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긍심이다. 자 수프로가 왜 참새가 수프로야? 숲으로 날아간다. 수프로. 참새가 수프로 후루룩 날아가요. 그래서 수프로예요. 여러분 알았지? 참새가 뭐야? 수프로. 왜? 수프로 날아가서. 우리나라와 수프로야.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구름. 이게 구름이 뭐야? 우울한이지. 우울. 우울한 이런 뜻이지. 왜 우울한데 구름이야? 구름이 꼈다 이거야 구름. 하늘에 구름 끼면 어둠침침하지. 마음에도 구름이 끼면은 어때요? 우울해요. 그리고 어때? 밝은 날은 어때? 우리가 마음이 상쾌한데 구름이 껴서 우울해요. 그래서 구름이야. 그렇지?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인이 얼굴이 밤탱이가 됐다? 왜 그랬어? 정인이 얼굴이 왜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 가만히 보니까 멍들었네? 싸웠어? 아니 너 핵주먹이라며. 정인이가 핵주먹이라고 했지. 그래서 재민이가 공짜로 못하잖아 핵주먹이라고. 체급도 차이 나고 공짜 못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네가 핵주먹이라 짱이라며. 근데 왜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 에? 뭐야? 외국인 학교에 하고 싸우러 갔어? 거기 짱이 누군데? 트럼펫? 트럼펫? 이거 그러면
외국인 학교 일진 트럼펫하고 어? 싸워서 쳤네? 왜? 뭐라고? 너 핵주먹이라며. 걔는 핵 이빨이야? 핵주먹이 핵 이빨한테 친대요. 그럼 트럼펫이 뭐예요? 전교를 차답네? 전국구를? 어? 어이구, 패권자네? 아유, 정인이, 나는 핵주먹이라, 어? 외국인 학교 다니는 애도 다 이길 줄 알았더니, 핵 이빨에 쳤냐, 트럼펫한테? 그래서 밤팅화 됐어. 에휴, 그래서 기가 죽었구만, 어? 영어를 잘하더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응? 이건 뭐예요? 엘리판트. 엘리판트가 뭐야? 코끼리지. 근데 왜 코끼리를 엘리판트라고 그래? 여러분 봐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 일렐판이야. 일렐판이다. 이 판때기가 너무 크니까, 어? 오면 일낸다 이거요. 뭐 어때? 어? 저기 울타리도 막 다 부시고, 어? 저기 물통도 막 다 뒤집어엎고. 그러니까 엘리판트가 뭐냐면, 어? 일렐판에서 온다 이거. 일렐판. 어? 판때기가 너무 크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다 일조질로 막 울타리도 다 넘어가고. 그게 일렐판이다, 코끼리는. 알았죠? 코끼리가 뭐라고? 일렐판. 이거 뭐예요? 포크파인이 뭐야? 포크파인? 호저지? 호저가 우리나라, 뭐, 고슴도치와 같아요. 고슴도치가 큰 거를 호저라고 그래.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그, 만년 전에 알라스카하고 이렇게, 뭐야, 축구치 지방 이쪽하고 붙었을 때, 그걸로 넘어가서 따뜻한 데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위에는 인디언, 밑에는 멕시코 정도 가면 인디오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이 물어봤어요. 호조, 고슴도치 큰거 같은 거 있잖아. 가시가 달렸지? 응? 그걸 뭐라고 하니까, 파쿠피네야. 어떻게? 팍! 꽃피네. 뭐가 꽃펴? 가시가? 뭐예요? 그 저기 오면 어때? 가시를 막 찔러요. 그래서 뭐 동물들, 응? 그거 잡아먹다. 여기 다 가시를 찔러갖고, 깨갱깨갱 하고 도망가지? 여기 찔려갖고. 응? 지나가는 큰 개새끼들이, 예? 포크파인을, 이 호조를 공격하러 갔다가, 호조가 착 똥구멍으로 그냥 찔러니까 어떻게 깽깽깽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꼽혀? 가시가 파쿠피네.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그걸 써갖고 포쿠파인네, 포쿠파인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 가시가 파쿠피네예요. 여러분 알겠지? 뭐 용어는 우리나라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건 뭐예요? 도구. 도구는 뭐야? 개야, 강아지. 그러면은 이 강아지 아까 여기 있잖아, 응? 저 개새끼들이 뭐야, 어? 이 호조를 공격하다가 깽깽한다고 했지. 여기 도구는 갠데 왜 개를 도구라고 했어? 그 전에 인류 역사하고 개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늑대과에 속한 것 중에서 사람을 잘 따르는 거, 사람이 키웠어. 왜? 그때는 뭐, 급하면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리고 그걸로 사냥도 하고 또 같이 동반자가 되었고 반려견이 됐는데, 이 도구가 왜 도구예요? 응? 이게 왜 도구야? 옛날 어른들은, 지금 표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원래 사투리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범어예요, 여기. 응? 그래서 잉이 여기 저기 뭐야, 현재 진행이 왜 갔냐면, 우리나라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가라 잉 그러지. 그럼 어때?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 진행형. 가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가고 또 와요. 그래, 또 가라 잉 그러잖아. 그래서 ING는 우리나라 잉에서 간 거예요. 어른들이
자, 그러면은 이 도구는 왜 도구냐? 그 어른들은 하나 다오, 한 마리 다오를 이렇게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옆집에 두었대. 그개 같은 게 필요하니까 어른들이 가서 이한 마리 도구 다고 나한테 죽어라. 이거를 한 마리 도구 그랬어요. 한 마리 도구, 한 마리 다고, 한 마리 주어. 이거를 한 마리 도구 그랬어. 그래서 그때부터 도구가 됐어요. 재밌지? 자, horse. horse는 뭐예요? 말이지? 왜 말이 horse야? 여러분, 봐. 우리나라 말이야, 이것도. 뭐냐면, 말소리가 어때요? 옛날 인디언이나 인디언들은 그 소리나 행동 갖고 늑대와 춤을 이렇게 이름을 줬지. 그래서 호수도 어떻게 하면 말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다가 호수야. 호 울스잖아. 그러니까 말이 우는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호울스가 됐어요. 전부 우리나라 옛 조상들이 말한 거야. 응?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스낵. 이건 뱀이지? 왜 뱀이 스낵이야? 스낵. 그런데, 왜? 아유, 뱀이 옛날에 이렇게 겨다니고 막 꿀꿀 해갖고 옛날 저 아메리카, 중남미 가면 마야에 꿀칸이라는 뱀의 사원이 있어요. 왜 꿀칸이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꿀을 흉내내서 영어로 쓰다 보니까 꿀칸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꿀꿀꿀 가고 겨다닌 줄 알고 다리 돋는데 갑자기 사람이 딱 보니까 벌떡 일어서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순해? 이게 뭐야? 쓴다, 선다. 선해예요, 선해. 근데 어른들은 순해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순해. 뱀이 이렇게 겨가는 줄 알았더니 낭지 어때요? 벌쩍 쓰는 거야. 이렇게 쓰니까 순해 그래갖고 스네이크가 됐어요. 그렇지? 자, 그다음에 뭐? 스네 그러니까 영영이가 또할 말이 있대요. 뭐? 무중력 발차기를 한다고? 자, 무중력 발차기. 이 무중력 발차기를 너는 한다고? 야, 니들 무중력 발차기가 뭐냐? 로켓을 타고 저 우주를 가면 중력이 없어요. 그럼 로켓 안에서 우주에서 발차기 하면 그게 무중력 발차기예요. 근데 너는 영영이는 로켓 타고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무중력 발차기를 한대요. 아니, 지구가 중력인데 무슨 무중력 발차기야? 어? 참 이상하네요. 응? 자, 봐요. 암튼, 무중력 발차기는 뭐다? 저 로켓 타고 저기 우주로 가면 중력이 없어요. 그 안에서 발차기 하면 무중력 발차기가 된다. 그 축지법은 뭐예요? 우사인 볼트처럼. 잘 달리면은 딴 사람보다 먼저 가니까 그게 축지법이에요. 그리고 특수부대 가서 어때요? 특공무술, 특공사격, 공중회전락법 이런 거 치다 보면은 이게 단단해져 갖고 밤에 갈 때, 쫄딱 처음 가면 밤에 샤샤샤 없어져요. 이게 축지법이야.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우사인 볼트는 축지법 쓰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 인간이 발달해서 비행기 띄우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축지법을 쓰지. 자동차, 로켓, 비행기, 다 그게 축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영이가 생각하는 축지법은 어때? 응? 비행기를 못 따라가요. 그냥 운동해서 좀 빨리 달리면 축지법을 쓰는 거다. 그렇지. 그리고 공중 부양은 뭐야? 응? 공중 부양의 주술 외우는 것은 뭐야?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이게 겨. 이게 주술이야. 근데 주술을 몰라요. 주문은 못 외워. 여러분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공수부대 갔다 온 아버님 친구나 아니면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 대본 알아요. 1만, 2만, 3만, 4만 상계 검사가 뭔지. 그러면 공중부대는 바로 돼요. 그게 바로 니들이 말은 주문이다. 자, 그 다음에 스네크 알았죠? 뱀은? 스네크? 그래서 그랬어요. 자, 이건 뭐예요? 캉가루지? 캉가루가 왜 캉가루야? 어? 캥거루 그러죠? 왜 캥거루예요? 자, 동물들이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캥거루는 앞다리가 짧아. 그래서 뒷다리만 쓰는데 큰 거로만 써. 그래서 캥거루는 뭐다? 큰 다리라는 거, 큰 거로. 큰 거로 뛴다. 캉캉캉 이렇게 캉캉캉. 그렇지? 응? 얘가 공중부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다리를 펄쩍펄쩍 뛰는 게. 응? 지금 진짜 공중부양하면 시도 때도 가리지 말고 장소도 가리지 말고 아무 때나 해야 돼. 지정된 장소에서 하면 뭐다? 속임수다. 장치해놓고 마술사들이. 자, 이 어메이징 뭐예요? 어메이징? 어메이징이 뭐야? 특별한 뭐 그런 뜻이지. 특별한. 근데 이게 어디서 한 거야? 우리나라와 저 어른들 봐요. 이상한 거 보면 특별한 건 뭐지? 어메징한 거 그러죠? 어메징한 거. 그래서 어메이징. 어메징한 거. 그래서 어메이징 한 거를 빼고 어메징. 왜? 징에는 또 징글징글해. 왜? 특별하게 징그럽다 그러지. 징이 거기서 온 거예요. 특별하다. 어메이징. 체르크 인디언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예요? 애국가예요. 어메이징한 게 특별한 거야. 우리나라 어메이징한 거. 여기서 간 거예요. 그렇지. 뭐? 특별하다니까. 영영이 또 뭐? 응? 뭐 한다고? 유체이탈. 얘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유체이탈까지 한대. 유체이탈은 어떻게 하는 거야? 혼과 육이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유체이탈이 이거예요. 자, 봐. 응? 여러분이 갑자기 야구백맨을 딱 휘둘렀는데 야구공은 안 맞고 이쪽에 있는 사람 뒤통수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애가 어떻게 돼? 갑자기 유체이탈이 돼. 그래서 퐁 넘어졌는데 유체가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살아난 거고 유체이탈이 영원히 되면 어때? 죽은 거야. 뇌진탕이에요. 뒤통수 맞았다고 하지? 응? 벽돌로 뒤통수 깨졌다. 그랬을 때 뒤통수 맞으면 어때요? 우리 군인도 배워요. 적에 가서 침투습격하면서 적에 어때? 뒤통수 치는 걸 배워. 어? 대검도 배우지만. 그러면 뒤통수 쳤을 때 깜빡하고 어때요? 정신이 나가버려. 그럼 몸과 정신이 따로 가지? 그게 유체이탈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가면 그게 뇌진탕.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유체이탈이야. 영영이 유체이탈 몇 번 해봤어? 아니면 요새 뭐 목 졸라갖고 유체이탈 한번 해본다고 무능하게 이런 장난 하지 마. 영영이가 그거 갖고 하는 것 같아. 응? 어메이징. 응?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영영이는 특별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특집법은 뭐예요? 운동하면 더 빨리 가는 거. 밤에 내가 그랬잖아. 앞에 촥촥촥 없어지더라 이거야. 뛰어가도 땀이 나게. 근데 내가 나중에 훈련을 다 하고 나니까 쫄따구들이 못 따라오더라 이거야. 그게 축지법이야. 그리고 무중력 발차기는 어디서 하는 거야? 로켓 타고 저기 우주 가서 발차기 하면 무중력 발차기가 된다. 응? 그 다음에 유체탈은 뭐야? 뒤통수를 뭐야? 야구방망을 맞았을 때 갑자기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유체가 딱 이탈돼. 그러다 돌아오면 사는 거야. 영혼이 이탈되면
뇌진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공중부양. 공중부양 물어보라니까. 이게 주문이라니까. 공수부대 다닌 분들이나 특전사 아니면 특공대 나온 분들한테 여쭤봐요. 이 주문이 뭐예요? 1만, 2만, 3만, 4만, 상계 검사. 이렇게 하면 공중부양이 된다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공중부양하는 것은 그거는 속임수예요. 어디든 공중이든 저기 방송국이든 아무데나 할 수 있어야지 공중부양이지. 그렇죠? 그리고 올인 테스트 한다? 영영이가 올인 테스트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어때?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봐요. 여기 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를 잡아당기면 힘이 없어서 이게 지렛대 올려서 쉽게 벌어져. 여기 여기를 하면. 근데 여기를 기띠면은, 근데 여기에 가까이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떨어져요. 왜? 지렛대 원리에서. 그리고 이게 위에께 붙었기 때문에 위로 봐. 위로 여기 끄트머리 내고 이렇게 하면 떨어져. 근데 엄지손가락을 밑에 띄면 안 떨어져요. 요런 원리야. 무슨 오링이야. 오인이지. 자, 오늘은 이렇게 영어는 한국어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거 뭐다, 이걸로 알아야 돼, 이건. 버머에서 수메르. 수메르, 우리나라 말이야, 버머가. 수메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에구버, 히브리어, 로마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 영어가 막내로 큰 흐름으로 나왔다. 자, 오늘 수업! 여러분, 재밌었지? 자, 반자! 응? 경례! 자, 축지법 쓰고 내일 지각하지 마! 영영이!